연결하였습니다. 첫번째는 블루투스랑 그리고 위치를 해야합니다. 그리고 어플을 실행합니다. 그 다음에 장치가 있고 장치에 전원을 켜줍니다. 전원을 켜고 몇 초 뒤에 블루투스를 찾습니다. 이름은 슛이라고 했는데 슛이 나오니까 슛을 클릭해 줍니다. 연결되면 파란색 BLE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. 여기 스위치는 이 핀을 이용하셔도 되고, 만약 높다 하시면 이 커넥터를 떼고 그냥 납땜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프로에 넣는 단자는 이 5핀 단자입니다. 임팩트가 소리가 나오고 임팩트가 되었습니다. 파운팅 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. 얼마나 빠르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임팩트가 되었습니다. 임팩트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BLE 버튼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충전을 하실 때 충전 단자에 꽂으시면 되는데 장치와 연결을 기재했습니다. 장치에 연결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여기 녹색 불이 나오게 됩니다. 켜면서도 가능하고 끄면 전원이 꺼져있지만 충전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장치 연결 해제되었다고 나옵니다.